악기 연주의 뜻을 품은 모든 이들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뭔가 집착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시리즈를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4개 연속으로 가는 시리즈 중에 최고가 시리즈가 될것예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점입가경 시리즈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는 경부터 시작해서 경천동지 시리즈라고 해야 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싸요 네, 뭐 이건 쌉니다만.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다25% 할인이 쫙 적용이 됩니다. 25%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첫 번째 시간 416만 원. 아 아, 416만 원 저렴하다. 이게 저렴 네, 두 번째 시간 715만 원. 예세 번째 시간 798만 원. 800이네요. 네, 네 번째 시간 1087만 원. 이게 4시간 연속으로 한 가장 네뭐 최고가 지금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 할인되기 전 정가를 보면 550, 예. 954. 자, 대충 지금 1500이에요. 예. 네, 그리고 1064. 이, 그러면은 2500. 2500이에요. 네, 그러면 1450. 네, 이렇게 권장 소비자가, 할인 안 된, 할인 적용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 원어치. 4천만 원 정도? 이제 대형 세단, 고급 세단을 거의 뭐한대 갖다 놓은 것 정도에 지금 네 대밖에 없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것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타에 해를 끼치지 않을 그런 옷 있죠? 예.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저는 거. 뭐, 메탈이라고는 네, 없습니다. 메탈이라고는 전혀, 없어. 저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예. 전부 다 천 조각으로만 예, 되어 저, 그, 있는, 목걸이도 다 네, 제거했습니다. 내가, 예, 몸으로 기타를, 예. 뭐, 스크래치를 한 줄이라도 내지 않기 위한 예. 그런 지금 셋업으로 저희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보면요. 첫 시간은 이제 ES 레스폴 알렉스 라이프슨 모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트루 히스토릭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시간부터 한번 해야겠고. 다시, 네, 5, 8을 시작으로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레스폴 경천동지 시리즈는요, 여러분들이 레스폴 뭐 워낙에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히스토릭까지 가는 그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한번 다시 레스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52년도에 레스폴은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워낙에 잘 나가고 있던 기타리스트였던 레스포 레스폴 온과 함께, 그게 이제 깁슨에서 사실 앤더슨 먼트를 그렇게 크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앤더슨 먼트가 그 레스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52년도에 출시가 돼서 다양한 그뭐 모델 라인업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깁슨의 대표 모델이 됐다가, 57년도에 세스 러버가 이제 험버커를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59년도에 이제 그게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57년도쯤부터 이제 뭐 골드탑 모델들, 이런 모델들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험버커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스 러버의 험버커로, 그게 지금 현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험버커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57년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는 57, 58, 59, 이런 험버커 모델들의 전신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알렉스 라이프슨인데요. 이전에 이 레스폴이 성공하기 전에 그때 깁슨의 이제 주력 모델들은 다 이제 ES175 뭐 아, 이런 그런 거였죠. 류의 일렉트릭 스페니쉬, 이게 그 전에는 전부 다 랩스틸 기타였단 말이죠. 엎어놓고 치는, 이건 하와이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EH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예, 많이 맞아요. 붙여놓고 이랬었는데, EH였죠. 일렉트릭 하와이언이랬는데, 이제 스페니쉬 들고 치는 이 모든 기타를 이제 스페니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스페니쉬, 이렇게 치는 기타를 다 이제 스페니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솔리드 바디가 나오기 전엔 전부 다 이제 할로우 할로 바디였기 때문에, 세미나 그냥 네, 후랄로겠죠. ES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거기 할로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 ES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존의 할로우 바디 라인들을 연상시키는 모델명이 되겠죠. 그래서 ES 레스폴이라는 말이 레스폴인데 할로우다, 예, 그렇게 눌렀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그 알렉스 라이프슨 액세스 모델이라고, 예, 그 여기 네 프로이드 이거 로즈 네 달려 있는 플로이드 로즈 달려 있는 거 했었거든요. 400만 거. 예, 원대에 그것도 다 출시가 됐었는데, 그것도 가격 뭐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그건 솔리드였어요.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알렉스 라이프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알렉스 라이프슨의 그런 뭐 연주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플로이드 로즈 달린 액세스 모델이 조금 더
뭐 알렉스 라이플슨의 정통성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ES 레스폴 시그네처도 있다는 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데뷔했을 때는 이렇게 세미할로우 바디 많이 쳤습니다. 알렉스 라이플슨 많이 쳤고 그렇군요. 솔리드 바디 뭐 저 PRS도 쳤었고 뭐 팬더도 쳤었고 그렇죠. 뭐 많이 쳤습니다. 뭔가 약간 암이 없는 알렉스 라이플슨의 연주를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ES 모델도 있다는 거 네, 러쉬의 팬분들도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러쉬의 명 기타리스트죠. 알렉스 라이프슨의 시그네처 ES 레스폴 알렉스 라이프슨 모델입니다. 정가 550만원, 25% 할인가가 416만원. 네, 싸다. 싸네요. 네. 뭐 이거 경천동지 시리즈 아주 그냥 가볍게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합니다. 100cm 전장에 에피타이저가 푸아그라야. 네. 네. 51mm 두께, 79mm 12플랫 뒷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무게를 써놨는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되게 가볍다. 야, 이거 왜 가벼워 했는데 뚫려 있어서 깜짝 놀랐죠 아까. 네, 탑은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네, 3플라이 삼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겹 메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센터 블럭이 들어가 있는 세미 할로우 모델입니다. 그리고 넥목재는 마호가니 원 라운디드 C넥이고요. 리치라이트 네,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리치라이트에 머더 오브 펄 인레이가 블락 인레이가 쫙 장착이 되어 있죠. 밀크 보틀 그로버 오토매틱 튜너에 너트 너비는 42.9mm. 네, 42.86mm입니다. 네.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 22프렛, 스케일 길이는 깁슨 특유의 24.75인치 629mm 스케일이고요. MHS 험버커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 티타늄 세델 라이트웨이트 스톱 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200개 만든 거 중에 128개인가 봐요. 128개. 네, 그러네요. 200분의 128 이렇게 써 있고요. 뒤쪽에는 뭐 깔끔하게 네. 점검창 하나 싹 들어가 있고요. 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알렉스 라이프슨의 시그니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 이거 중학교 때 연습했었는데. 알렉스 라이프슨 걸요? 예, 이거 사인. 아 근데 굉장히 명필이네요. 명필이네요. 네, 정말 명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인들 마티스 스타일 중에 가장 정갈한 예. 축에 속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를 써놨는데. 네. 무게 몇 대 몇? 2.99, 전 3.21. 사실 요새는 선생님이랑 같이 무게 몇 대면 해서 보면은 제 건 신뢰가 하나도 안 갑니다. 하도 져가지고. 3.21 딱 맞출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입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네. 전 120g 차이, 선생님 100g 차이.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아, 근데 문제는 소리인데, 이거 난 우리 일본 기타리스트들은 이거 ES 레스포를 많이 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우렁차고 괜찮네. 저 팬더 클린톤인데도 좀 음장감이 있고 그 특유의 그 중간에 네. 공간감이 네. 느껴지는 ES 사운드 있죠. 마샬이고요. 확실히 공간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 중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중저음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이렇게 슥 뭔가 슥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의 강정 같은 사운드. 맞아요. 팬더 게인 톤이고요. 잘 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어우, 치기 편하고 아주 좋네요. 가볍고. 네. 소리가 마샬인데.
잊어버렸다. 라임라이트 참 노래도 잘 부르고 잘했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심오하죠, 러시 가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 가사를 연구하는 회원 중에 가장 기타 잘 쳤던 사람이 그 우리 드림시어터의 존 패트리치였다고 합니다. 네, 러시를 애초에 그 드림시어터 밴드의 전신이었던 그 마제스티가 그게 버클리에서 러시를 좋아하는 러시 사람들, 연구의 모임이죠.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밑단이 부담스럽지 않고 중음역대에 이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뭐 하이게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좀 풍성한, 네. 좀 다른 의미에서 원래 기존의 깁슨의 풍성함은 뭐가 많아서 풍성한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슥 부스트가 된 느낌으로 예, 넉넉해요. 네, 넉넉해. 그렇죠?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도 예. 좀 있고요. 그 넉넉한 네, 공간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뭐 하이게인이 안 나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 픽업이 참 좋네요. 네. 좀 게인 하이게인 올려서 그 TS를 묻힌 사운드까지 한 번만 마지막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게인 한 8 정도 넣어볼게요. 네. 마샬 게인 8이고. 네, 요 정도까지. 네. 이거 굉장히 하이게인 사운드 엄청 매력적이네요. 그 공간감이 그 특유의 어떤 사운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하이게인 사운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의외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2028화 2028 네, 깁슨 커스텀샵의 타미오 오쿠다 모델이었죠. ES330 네. 1959 ES330 네, ES 우리 레스포를 하는 시간에 ES330 ES를 딱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요. 도끼장미 이게 뭘까요? 도끼장미? 아, 엑슬로즈구나. 엑슬로즈? 뭔가 있네. 이 여기가 뭐 하나씩 다 이렇게 변환을 해봐야 돼, 이 사람들. 네. 좋다. 도끼장미 좋네 아주. 네, 생선기름에 비유하셨지만 전 같은 돼지고기지만 기존 깁슨은 기름기 콸콸 흘러넘치는 부드러운 스테이크, 이 녀석은 기름이 자글자글 흘러넘치는 바삭한 일본식 돈가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생선기름보다 돼지기름 같다. 네, 한줄평 미국에서 미국인 일식 장인이 만든 돈가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도끼장미님 닉네임 첫 등장입니다. 가겠습니다. 생선으로 한줄평 드릴게요. 기타를 보면 기타리스트가 생각나는 기타가 있고 또 기타리스트를 보면 어떤 기타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나는. 근데 패트루치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작죠. 네. 조금 안 어울리는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알렉스 라이프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알렉스 라이프진이랑 어떻게 똑같이 생겼을까요, 기타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약간 뭐랄까 순둥순둥하면서 네, 순둥순둥 네, 그런 느낌이 옛날에 미소년이었다 살이 좀 찌고 이렇게 그런 느낌 품해가지고 네. 주인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훌륭한 개인과 공간의 만남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긴이 중간에 이 세미 할로우를 만났을 때 이게 뭐 찢어지거든요. 보통은 하울링에 대한 네. 그런 걱정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가 때 하이엔드로 가게 되니까 이 공간이 오히려 그 개인에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분출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하이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하이겐이 인상적인 기타 알렉스 라이프슨의 ESLS 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 페이지 본격적인 히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저희가 요새 스무스하게 자꾸 점수를 안 주려고 한 주표 끝나고 스무스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최피님이 보통 잡아주시는데 이제 최피님도 은근슬쩍 이제 속고 지나갈 때가 꽤 많죠. 자, 네, 점수 몇 대 몇? 88. 네, 일단 뇌싱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오늘 경천동지 시리즈를 하는 동안 우리의 점수가 얼마나 비슷한 기조로 흘러갈지 이것도 사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될까요 저걸? 이제부터 가성비 의미 없습니다. 아, 의미 없습니다. 네, ES 레스폴 알렉스 라이프스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히스토릭이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